왜 앉았어 오늘? 오늘 왜 앉았어? 엄마가 우산이요? 우산이 왜요? 엄마가 우산 없었던 건데 안 들어서 못 갔다 엘리베이터. 아 참 그래. 오늘은 비가 오는 즐거운 수요일. 별로 안 즐겁지만 여러분에겐 즐거울 수도 있지. 왜 오늘까지 해서 겨우 특강이 끝나잖아. 내일 쉬고 학교 가겠네. 축하해요. 자, 오늘은 태양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에너지의 이용. 자,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죠. 그쵸? 태양 에너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계속 뭐 별의 생성이라던가, 아니면 이 지구가 흔히 태양계의 형성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우리가 대기 대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좀 많이 살펴봤어요. 이제는 좀 그냥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태양 에너지다라고 하는 건 먼저 이제 태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라는 걸 이제 봐야겠죠. 이 태양을 우리가 층을 나눠본다면 태양의 층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쪼개서 보게 되면 태양은 크게 이제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돼요. 세 개 층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면층을 뜯는다면 여기는 뭐가 있고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복사층이라고 합니다. 복사층. 복사라는 게 뭔지는 알죠? 열이 이동을 할 때 전도, 대류,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복사되는 층. 그 다음은 대류층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 태양의 겉표면, 겉표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기를 태양의 표면 광구라고 하지. 광구가 있고, 그리고 이 태양의 겉부분, 태양의 겉부분, 여기 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이제 그 중에서도 먼저 볼 게 뭐냐? 이 태양의 온도예요. 우리가 태양의 온도는 약 얼마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양 온도를 얼마쯤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4,500에서 6,000 사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구 표면의 온도는 얼마쯤 되느냐? 한 4,500부터 약 한 6,000 켈빈 정도가 돼요. 4,500-6,000K 정도가 광구 표면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보기엔 굉장히 뜨거운 온도죠. 굉장히 뜨거운 온도인데. 자, 근데 광구 표면이요. 이 표면의 이 열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 핵으로부터 나와서, 핵으로부터 여기 생성이 돼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복사층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핵의 온도는 얼마쯤 되느냐? 내부 핵의 온도는 약 얼마쯤 되냐면 1500만 켈빈 정도가 돼요. 1500만 켈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지. 그리고 이러한 온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태양의 이 에너지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 어떠한 걸 통해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뭐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졌죠? 태양이 그냥 활활 타올라요? 그냥 타오르니까. 뭐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속에 깨끗이 지워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뭐에 의해? 뭐에 의해 생산이 됩니까? 자, 수소에. 자, 수소의.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거예요.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랑 통해서 이게 뭐가 된다?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 어떻게 일어나? 그냥 막 일어나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 어떻게 일어나? 어떤 반응이에요? 이거는 무슨 반응이야? 그래, 핵이 어떻게 융합해요? 못지않게 그냥 네 개의 수소가 어떻게 반응한다? 수소 원자 핵들이 충돌하면서 뭐가 만들어지고? 헬륨의 원자 핵, 그러니까 낮은 단위의 원자 핵으로부터 더 높은 단위의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생성이 되더라?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이더라 라고 했죠.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수소의 핵 융합 반응.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 있는 원자 핵이 더 높은 단계, 더 고 질량의 이러한 원자 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에너지가 생성이 되느냐? 그거는 어떠한 일이 이렇게 되냐면, 요 반응이 일어날 때 네 개의 수소의 질량, 요거의 질량과 그 다음 한 개의 헬륨의 질량,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되는데,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성립을 하는데, 이건 핵반응이란 핵반응.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란 핵반응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왜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건 바로 이렇게 네 개의 수소의 질량이 헬륨의 질량보다 훨씬 더 커.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생기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드는 이런 질량 결손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질량 결손은 왜 일어나는 거냐? 그건 바로 여기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만드는 에너지, 우리가 이 생성된 에너지 크기를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라고 하냐면 이는 질량의 변화량에다가 뭘 곱해주는, 빛의 속도를 곱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거는 질량의 변화량, 질량 변화량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라고 하는 건 빛의 속도인데, 이 빛의 속도가 얼마냐? 진공세 속도로서 약 30만 km per sec라고 하는, 초속 30만 km로 달리는 빛의 속도와 요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값으로 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관계 성립하느냐? 왜 이런 관계 성립하느냐? 소모된 질량만큼, 소모된 질량이 곧 뭘로 바뀌는 거냐? 소모된 질량만큼이 뭘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되고요. 반대로 여기도 에너지를 공급하잖아. 에너지를 공급해서 헬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쪼갤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이걸 뭐라 불러요?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거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그 에너지만큼의 질량이 들어가게 되는, 질량이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태양 에너지에 의하여 우리 지구는, 자, 지구 전체 에너지의 99.99%, 전체 에너지의 99.99% 거의 100% 달하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더라. 지구 전체의 에너지의 99.99%는 이 바로 태양으로부터 지금 공급을 받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에 의하면, 이러한 반응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인위적인,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신에너지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인공태양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인공태양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바닷속에 있는 굉장히 많은 중수소들을 융합을 해다가, 바다에는 중수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 수소를 가져다가 뭘 만들기? 헬륨으로 만들어내서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이러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얼마나 돼야 돼? 1500만도, 1000만도 이상으로 온도를 쭉 올려야 돼. 근데 이 온도를 견딜만한 용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토카막이라는 걸 이용해. 이건 자기장을 이용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카막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전에는 어떤 곳이 있어요? 대전에 어떤 곳이 있죠? 여러분이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간 데가 어디야? 이과의 최고봉이 어디예요? 의대 빼고, 어디에요? 그치? 서포카? 서포카가 어딘지 알아요? 아, 서포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군요. 아, 서울대. 포항공대. 포스텍이라고 하죠. 포항공대, 포스텍.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뭐 유니스트, 뭐 지스트, 뭐 등등등. 다양히 많이 있잖아요. 그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학교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있죠. 대전에 가면 인공태양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에너지,
오염물질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핵분열, 그러니까 우라늄을 분해시키면 핵폐기물이라는 게 남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먹고 자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태양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구로 오는 건 어느 정도냐면 전체 태양 에너지의 20억 분의 1밖에 안 돼. 굉장히 작은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지구로 20억 분의 1. 자, 근데 이러한 태양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자 어디로? 태양에서 이제 열을 방출될 거 아니야? 많은 빛과 열을 방출이 되겠지. 태양으로부터 방출될 때 우리 지구로 에너지가 오게 돼요. 지구로 이제 에너지가 오게 되는데 전체 태양 에너지 얼마? 한 20억 분의 1 정도의 에너지가 지구로 이렇게 오게 되지. 그리고 이 지구에서는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돼요? 여러 가지 에너지 순환이 있게 되지. 여러 가지 에너지의 순환이 나타나게 되죠.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순환. 뭐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한번 떠올려봐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받을 만큼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그 안에서 위도별 뭐가 생기더라?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에너지 불균형,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났고 그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치.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태양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또 어떤 게 있어요? 기상현상 또 우리가 이제 생명활동도 있었죠. 자, 생명체는 어떻게 에너지를 얻었어? 누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었죠. 그러니까 뭐 식물의 광합성, 합성을 통해서 비대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게 생명체 안에서 유기물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 분해되면 열 에너지로 이게 다 방출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뭐도 만들어? 화석연료도. 유기물이 땅에 묻히게 되면 화석연료가 이제 어떻게 돼? 요거를 이제 또 생성을 시키게 되죠. 화석연료를 생성시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뭘 하냐면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발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전소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발전소들, 그게 바로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그럼 어떠한 발전소들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자, 태양에는 크게 몇 가지의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를 나눠본다면 크게 몇 가지의 에너지, 빌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쵸? 빌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한번 구별을 지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구분을 지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태양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일단 먼저 빛에너지. 자, 빛에너지입니다. 빛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있어? 열 에너지 있죠. 열 에너지.
볼 수가 있더라 라고 할 때 이러한 비대너지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어떤 발전할 수 있느냐. 먼저 비대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너지를 직접 이용을 하다가 우리는 뭘 만들어서 쓰게 되냐면, 자, 뭘 만드느냐. 여기서는 태양전지라는 걸 만들어요. 태양전지. 태양전지라고 하는 건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이 태양의 비대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는 기술이에요. 비대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기술인데, 자, 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에너지 형태로, 여기는 빛 에너지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태양의 집광판이라는 게 집광판. 집광판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 뭘 하냐면, 여기서 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겁니다. 태양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파트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빛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뭘 통해서?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요. 여기 유기물로 저장이 되겠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러면 이 광합성된 이런 식물의 유해나 뭐 이렇게 물속에 바다나 이런 데 들어있는 플랑크톤들이 메모리 되게 되면, 메모리 되면, 여기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화석연료라는 게 만들어지죠. 화석연료. 화석연료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화석연료에는 어떤 에너지가 그럼 저장이 되어 있어요? 화석연료는 어떤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화석연료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죠. 이걸 이용해 그럼 어떤 발전을 할 수 있겠어? 이걸 이용해서 화력 발전할 수 있는 거지.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열 에너지. 열 에너지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에 이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아까 대기의 대순환이 있었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만들어져? 대기의 순환. 바람이 만들어질 거야. 자, 바람이 형성이 되고요. 바람이 형성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바람 자체를 직접 이용하죠. 이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걸로 무슨 발전할 수 있어? 풍력 발전할 수 있죠. 풍력 발전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이제 또 뭘 일으켜? 열 에너지는 또 뭘 일으켜? 뭘 시켜요? 이거 자체가 물의 증발을 일으킵니다. 물을 증발할 수 있도록 해주죠.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증발한 물이 이제 어떻게 돼? 물이 증발하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강수, 비나 눈이 되어 내리게 되지. 그러면 이 강수가 되면 아래쪽에 있던 물이 어디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비는 위쪽으로 내리니까. 그러면 이 강수에 의하여 이제 뭐가 만들어져? 위치가 바뀌잖아. 물질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뭐가? 비가 내리고
비는 시내와 호수, 호수는 고여 있을 테니까 강을 흘러서 쭉 떨어지는 것. 그럼 물의 이 낙차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수력 발전을 또한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물이 증발하고 구름이 형성되고 그를 통해 강수가 되면, 비가 내리면, 비나 눈이 내리면 위치에너지에 의해서 또 수력 발전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 생산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러한 발전소들을 통하여, 이러한 발전소들을 통하여 결국 이걸 다 뭘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전기 에너지 전환을 해서 이걸 어디에 쓴다? 다양한 생활 속 다양하게 다양한 활동에 다양한 활동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이용 방법이에요. 알겠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써먹고요.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전부 다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에너지들 그리고 앞으로 쓰게 될 에너지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그냥 우리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로 들어가 보자면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태양 열, 그러니까 집열판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태양열 발전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면 뭐도 있겠어? 해수의 이동도 있겠죠. 해수에 의한 파도라던가 이런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봤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